보세요. 와, 겁나 무서워요. 겁나 무서워. 와, 진짜 무서워요. 어딜 보든 디바로 둘러싸여 있어요. 자, 그러면 바로 갑니다. 궁극기 써세요. 보내버려. 보내버려. 구독, 좋아요. 제이투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두칠입니다. 네,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바로 이번에 둠피스트가 하향돼서 그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그 힐러들의 고충 그리고 딜러들의 고충, 둠피한테 쌓인 그 원한을 푸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그러면 첫 번째로 제일 속 시원하게 제냐타로 둠피스 혼자 발로 차는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명이서 단체로 발로 깝니다. 하면서 욕하셔도 돼요. 갑니다. 하나 둘 셋 캣. 자, 때려주세요. 욕하면서 때려. 욕하면서 때려. 이번에는 민둥님께서 힐러유저 민둥님께서 쌓인 게 많았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갑니다. 민둥님이 재워주세요. 민둥님이 재워주세요. 시작하면서 바로 재워. 바로 재워. 주먹질 바로 재워. 제발 꺼져. 제발 꺼져 이 둠피야. 와, 여기 치고 저리 치고. 둠피 어디 갔어? 야, 스피드 죽여. 어떻게 죽이냐? 야, 재워. 자, 여러분들 이번에는 메르시로 한번 뚜까 패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하나 둘 셋 메르시.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너무 빨리 죽어. 안 되겠어. 이거 체력 더 늘리겠습니다. 너무 빨리 죽어요. 자, 여러분들 이번에는 루시우로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 가겠습니다. 갑니다. 하나 둘 셋 때려 죽여 패. 이번엔 지금 죽어. 야야야, 패 버려. 잡아. 내가 덴지 용검에도 안 쓰는 비트를 너한테 끊어 이제. 죽여버려. 계속 패버려. 빠르게 죽여. 죽어. 거뜬피 죽어요. 죽었어요. 시원했고 좋고. 자, 여러분들 이번에는 모이라로 스트레스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쉽게님께서 둠피스트한테 쌓인 게 많다고 방금도 둠피한테 얻어맞았거든요. 자, 욕하실 거 있으시면 쌓인 거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망하실. 아무튼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때려오세요. 우유로 때려오세요. 여러분들 핏 빨아먹어. 좋고요. 자, 일단은 둠피스트를 때리는 건 모든 힐러는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브리기테로도 준비했습니다. 개같은 둠피스트. 진짜 저거 생각만 하면, 아니 진짜 끔살당하는 거 진짜 개빡친다니까. 개같은 거 진짜. 어떻게 생각해요 민둥님? 솔직히 인정하지 않나요? 아, 그냥 없어져. 죄송합니다. 그냥 없애버리세요. 주먹 공격합니다. 없애버리세요. 때려 죽여 죽여. 빨리 없애버리세요. 태워버려. 그렇지. 개같은 거 저거. 좀 피스 저 빡빡이 저거 진짜. 머리도 안 나게. 머리 한 가닥도 안 나게 계속 해야 돼. 둠피에게 당한 게 뭐 힐러뿐입니까? 우리 겐지 등등 딜러들도 당했어요. 겐지 용검으로 11명에서 이 둠피 한 명 베어버리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하나 둘 셋 베어버려. 야, 베어버려 진짜. 그렇지 그렇지. 와, 좋아. 시원해. 좋아 행복. 자, 여러분들 이번에는 좀 더 잔인한 방법으로 한 번에 금방 빨리 안 죽게 섬광탄으로만 저 둠피스 저 빡빡이를 괴롭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같은거. 민둥님 또 할 말 있다고요? 할 말 또 있다고요? 네, 할 말 또 있어요. 네, 진짜 쌓인 게 맞나봐요. 말해보세요. 네. 뭐죠? 네. 아니, 바다에서 매크리 연습하는데 둠피가 자꾸 우리 팀 죽여가지고 나보고 매크리 졸라 못한다고. 총으로 쏘지 마세요. 섬광탄으로 잔인하게 죽여야 돼. 천천히 죽여야 됩니다. 섬광탄으로. 자, 자, 섬광탄 던지세요. 허나만큼 던지세요 여러분들. 와, 기분 너무 좋아요. 와, 이 업보다 미쳤다. 업보. 아, 행복해. 그냥 감기 걸려서 죽게 맹독질에 바로 갑니다. 하나 둘 셋 던져. 개 같은 거 기침하는 꼬라지 좀 보자. 기침하는 거. 와, 진짜 미세먼지 겁나게 먹고 있어요 둠피스 저 빡빡이. 네 아들도 머리 안 날 거야. 너무 심한 패드립이었나? 근데 체력이 몇이죠? 왜 안 죽죠? 개사기는 죽질 않아. 야야, 총으로 쏴 죽여. 왜 이렇게 안 죽어? 쏴 죽여. 개 가지고 쏴 죽여. 그렇지. 다음 생에 철권으로 가라.
자, 여러분들 이번에는 둠피스트 해킹당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. 그냥 11명에서 단체로 해킹하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시원해질 것 같아서 갑니다. 하나 둘 셋 해킹 개같은 거. 진짜 내가 너때문에 야 해킹하면서 그냥 죽여 죽여 개같은 거 아무것도 못해 둠피스트 죽여 죽어. 자 이번에는 둠피스트 저 빡빡이 평생 대머리로 살게 얼려버립시다. 자 11인 공격기 가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얼려버려. 아 좋아 좋아 죽여 죽여 태어나자마자 죽여 바로 죽여 죽여버려 얼려버려. 얼어있을 때가 제일 예뻐. 방금 언 자세 개웃기. 아 머리통에 고드름 꽂힌 거 너무 좋고.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파라 궁극기로 속 시원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들 준비해 주시고 갑니다. 하나 둘 셋 꿍! 개같은 거 보내버려! 와 진짜 너무 와, 시원하다. 와 시체까지 녹여버려. 그렇지.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바스티온 11명 바스티온 경기 모드를 향해서 둠피스트가 우클릭을 쓰며 날아갈 거예요. 때리기 전에 맞아 죽는 모습 보겠습니다. 자 둠피스트 준비하시고 갑니다. 하나 둘 셋 가자. 때리기 전에 맞아 죽어. 죽여버려 개가 죽어. 그렇지. 와 속 시원해 속 시원해 좋아. 와.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11 디바궁으로 그냥 진짜 이 세상에서 먼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먼지가 되어버리도록 녹여버립시다. 다들 준비됐죠 디바님들. 자 그 전에 둠피스트 1인칭 시점 가겠습니다. 자 1인칭 시점 둠피의 시점을 잃었습니다 지금. 와 겁나 무서워요. 겁나 무서워. 와 진짜 무서워요. 어딜 보든 디바로 둘러싸여 있어요. 자 그러면 바로 갑니다. 궁극기 써세요. 보내버려 보내버려. 그 녀석은 그 영웅은 사라졌습니다. 오버워치에서 삭제되었습니다. 개같은 거 내가 둠피스트 때문에 고생한 게 얼만데 진짜로. 와.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 둠피스트 개패고 속시원하게 속시원하게 패기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녀석 때문에 보다 지금까지 키보드 추천드릴게요. 여러분 안녕 빠빠이. 안녕. 야 솔직히 둠피스트는 하향이 아니라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. 두피다, 두피.